제가 제일 많이 혹사시키는 게 발인 것 같더라고요. 액션씬을 찍으면서 발톱이 두개다 엄지발톱이 빠진 적도 있고, 내가 그동안 미안했던 마음을 담아서 발의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흉터는 제가 가장 돈이 없고 초라할 때 생겼던 상처인데요. 넘어져서 굉장히 큰 상처가 생겼었는데, 이 연고를 사면 흉터가 없어지는데 연고가 좀 비싸요. 한 2만 원, 3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통장 잔고가 0원이었어요. 그래서 고심 끝에, 아, 나는 이 흉터를 평생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얻게 됐던 상처입니다. 사실 우리가 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신의 가장 초라한 모습,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흉터의 경우엔 저에겐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수였던 초라한 볼품없는 나의 모습이 이 흉터를 볼 때마다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도 나의 일부고 나의 기억 중에 일부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겪은 일, 나는 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계기로 지금은 남아 있어요. 저는 제 치아가 좋아요. 제 치아는 부정교합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때 조형적으로 좀 마음에 들어요. 웃을 때마다 반짝이는 덧니가 전 너무 좋거든요. 예전에는 제 종아리가 자주 붓고 두껍다는 게 스트레스이기도 했었는데, 확실히 이제는 조금 보는 관점이 바뀐 것 같아요. 저의 종아리 부종은 믿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가족 같은 관계인 것 같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재기능하면서 같이 더불어 살고 싶은 친구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 모델이다 보니까 몸이 나오는 일이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뭔가 점에 대해서 되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뭐 빼라, 왜 여기 점이 있어? 너무 큰거 아니야? 아니면 뭐털 잘라?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빼야 되는 이유를 못 찾겠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빼면 뭔가 내가 꼭 빼야 되는 이유가 있어서, 뭔가 부끄러워서, 혹은 이게 좀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빼는 거잖아요. 그게 좀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안 좋은 게 아니니까. 촬영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각으로 찍을 때막 힘들게 찍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손모근이 올라오고 팔뚝이 굵어지고 나름 이렇게 되는 게 저한테는 좀 자랑스러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것들이 더 힘을 받아서 나중에 더 무거운 카메라,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너 여기 닭살도 났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좀 자국도 있고 모공각각증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촬영했을 때 이제 피부나 이런 데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가 각각증 있는 게싹 지워져가지고, 뭔가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이고 디폴트인 건가? 이런 생각 했었어요. 사는데 엄청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주근깨처럼 그냥 뭐 그냥 제 특징 중에 하나라서 그냥 이렇게 살려고요. 웹사이트에 등일기라고 연재를 했었는데, 침대에 등을 붙이고 있었던 시간이 되게 많았었고, 등을 붙이고 누워서 글을 쓰기도 했고, 그래서 등일기라 짓게 되었고,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은 침대에 붙어있던 등을 뒤집어서 뭔가 주목하게 하는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등이 저한테 되게 중요한 키워드여서 등을 찍고 싶었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한 흉터를 작년부터 가지고 생활하게 됐습니다.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발자국과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 또한 그냥 저의 모습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다른 사람 눈에게도 자연스러운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10대 때 많이 좀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 자세도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좀 구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들보다 여기 뼈가 좀 튀어나온 거예요. 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사실 이 부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커가면서 카메라 앞에 서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위가 남들보다 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 나오는 거예요. 사진이나 그런 카메라나 영상에서 잘 나와서 제가 되게 자신 있어 하는 부위가 된것 같아요. 저는 원래 다큐멘터리를 주로 촬영을 해서 개봉을 좀 하게 되면서 인터뷰를 좀할 일이 많았었는데,
웃어보세요, 자연스럽게 웃어보세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운다는 게 뭘까 약간 잘 못 웃겠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눈이 좀 어색하다, 웃는 입이 좀 별로 안 이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왔었던 게 좀 생각이 났고, 왜 여자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기대를 받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미소라는 게 확실히 이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꼭 웃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 기분이 나쁜 것도 아니고, 여성들이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좋게 만들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여성들의 표정?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강박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도 거기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긴 한데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